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릴 거고, 지금 좀 우리가 정치 테마주에 굉장히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실 건데, 오히려 남들이 안 보는 곳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셀트리온 제약 분석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게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 그리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오르잖아요, 여러분들. 고려아연 42만 5천 원대부터 여러분들 부담 없이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자,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굉장히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묵묵하게 끌고 가기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34만 원 이하에서는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원자재 관련해서는 무조건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는 잡아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수익으로 먹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HMN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모양 자체가 이런 식으로 쌍바닥으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좀 튕겨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고, 인벨로프 정확하게 뭐 중간선에 지금 저항선으로 좀 맞고 나온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돌파가 나오면은 47,500원까지도 다시 한번 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인벨로프 관련해서 정말로 제가 찾아낸 거예요. 수치 자체를 찾아낸 거기 때문에 138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 세팅을 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 보시면은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포스코 VIP 방에서도 34만 원 이하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뭐 5%대 상승이 나와요. 5%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보다도 뭐 빠른 거 당연히 단타로 먹고, 뭐 5% 먹고 나오는 거 당연히 좋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좀 리스크적인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안정적인 종목에 대해서 얼마나 잘 끌고 가냐가 굉장히 시장 자체에서 좀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당연히 단타 종목 저도 좋아해요. 단타로 칠 거는 단타로 치는데, 끌고 갈 거를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가느냐, 이게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포인트적인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를 구성을 다 해놓고, 구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남은 현금으로 단타를 운영을 하면은 여러분들 자금 늘리는 거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보시게 되시면은 뭐 시젠 이런 것들, 우리가 단타로 칠 거는 단타로 치고, 포스코 이런 것들 끌고 갈 거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으로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지금 시장의 핵심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디에다가 기준점을 잡아 놓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움직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선착순 딱 5분만 진행을 할 거예요. 5명 다 차면은 바로 종료를 해버릴 테니까, 여러분들 뭐 하루라도 빨리 오시는 게 결국에는 여러분들 계좌에서 1%라도 더 수익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 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8%, 3%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빨리 오셔서 저랑 같이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직도 안간 원자재 관련주들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시장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자, 이 종목, 이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매집을 들어간다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계획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 상승이 나오고 가격 조정이 나오고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미리미리 들어가서 크게 먹고 나오는 게 결국에는 여러분들 자산을 늘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계속 뭐 단타로 들어가서 도박성으로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포트 꾸려 놓으시고, 단타를 치더라도 포트를 꾸려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수익 인증 나오는 거 여러분들 충분히 같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에 뭐 44만 원, 33만 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회비 충분히 충분히 뽑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국 뭐 자산을 늘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차라리 포스코나 고려아연 이런 거를 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자, 뭐 차트적인 부분도 뭐 차트적인 부분 메리트가 분명히 있기도 한데, 지금 시장을 놓고 보면은 인플레이션 시대예요.
디플레이션 시대가 아니에요. 물가 상승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원재료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결국에는 원재료 상승에 따른 가격 상품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기업의 마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기업의 마진이 늘어나면은 실적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37만원, 38만원 이때까지는 묵묵하게 끌고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충분히 50만원 부근까지는 갈 수 있는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지금 당장에 사고 팔고 뭐 하시는 것도 뭐 개인의 자유긴 하지만, 어설프게 사고 팔고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묵묵하게 끌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성장주들, 뭐 2차전지 빼고 성장주들에 대해서 뭐 추천을 드린 게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격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지금 대부분 고점 대비했을 때 낙폭가대에 따른 반등 수준이지 기술적인 반등으로 봐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뭐 추세적인 상승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점 대비했을 때 50%가 넘게 급등을 하면은 기술적 반등이 왜 이렇게 크지라고 할 수 있는데, 상승폭에 따른 비율적인 부분을 보고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나서 저점 대비해서 50% 상승을 하면은 다시 반토막 가격일까요?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만원짜리가 있어요. 만원짜리 뭐 어떤 A라는 종목이 있는데 5천원이 돼서 반토막이 났어. 근데 이 5천원이 50% 상승을 하면은 7,500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론에, 가격 이론에 있어서 여러분들 아무 퍼센테이지에 대해서 좀 속임수 이런 것들 여러분들 전혀 공부가 안 되시고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저랑 같이 하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묵묵하게 끌고 가는 좀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저평가 받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포트를 좀 꾸려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네이버 같은 경우, 뭐 카카오 같은 경우 이런 것도 당연히 좋지만, 진짜로 우리가 30% 40%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은 VIP방에서만 공개를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두산중공업 여러분들 118% 이거 욕먹으면서 제가 작년부터 미뤄왔던 종목인데 결국에는 상승이 나오는 부분. 자, 그리고 만도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저평가받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사셔야지 여러분들이 크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지금은 준비를 해야 되는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물론 뭐 신규 매수 관점 자체를 놓고 보면은 늘 싼 시점에서 좋은 포지션을 잡으면은 뭐 5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신규 관점보다는 물려있는 확률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결국은 저점 대비 50% 상승을 해도 손실은 회복하기가 힘들다 라고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저평가 받고 있는 종목을 안정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물론 단타 치시는 분들에 한해서 뭐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포트 구성이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수익을 내고 자산을 늘리는 거에 있어서는 포트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저도 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형제 중에서도 셀트리온 제약을 딱 집어서 VIP방에서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테마주는 여러분들 기억력 싸움이에요. 우리가 뭐 지금 당장에 뭐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당연히 뭐 기대를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2분기에 대해서 뭐 실적이 잘 나오고 이런 거는 기대를 하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왜 셀트리온 형제들 중에서 굳이 셀트리온 제약을 찍었냐라고 하면은, 자, 여기서 셀트리온 시리즈들 중에서 뭐 셀트리온, 그리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있고, 그리고 뭐 셀트리온 제약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과거에 가장 빠르게 올랐던 게 셀트리온 제약이었기 때문에 저는 셀트리온 제약을 추천을 드렸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과거에, 제일 과거에, 최신 과거에
빠르게 올라가는 게 나중에도 또 빠르게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기억을 하시거나 뭐 체크를 하시거나 메모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코로나 치료제 뭐 백신 순환매가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적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도 수익이 나면은 반이라도 확정 수익을 뽑아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기억을, 과거의 기억을 더듬 해서 돌아가 보면은 화이자가 가고 모더나 쪽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어제랑 오늘 우리바이오, 자 이렇게 상승적인 부분, 뭐 KPX 생명과학, 뭐 제일약품 이런 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으로 하시고 순환매에 동참을 하시려고 하면은 지금 당장에 올라가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모더나 쪽, 에이프로바이오, 그 다음에 뭐 소마진, 파미셀 이쪽을 공략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순환매가 정말로 빨라요 여러분들. 뭐 제가 뭐 VIP방에서 리딩을 하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급등락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분명히 뭐 우리바이오나 뭐 KPX 생명과학 제일약품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대응 가능해요. 대응은 가능하는데 보통의 여러분들 평균적인 부분을 봤을 때 올라가는 거를 잡으면은 보통의 8은 물려요. 그리고 뭐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수익 내기 굉장히 까다로운 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뭐 계좌라든지 포트가 답답해 하더라도 가는 거를 따라가는 것보다도 안 가는데 갈 만한 거를 사두시고 기다리는 매매를 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당분간 이런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거,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대응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또 고점에서 물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간 종목들, 갈만한데 안 간 종목들, 넥스트, 다음을 좀 미리미리 지금은 준비를 해야 되는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뭐 난리가 났죠. 뭐 이게 가고 저게 가고, 근데 너무나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뭐 대응도 안 되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건데, 딱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는 올라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것보다도 차라리 윤석열 관련주들을 지금 좀 여러분들이 담으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부를 하시면서 좀 차라리 윤석열 관련주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이 뭐 20% 가까이 앞선다 이랬는데 오히려 뭐 이재명이 우위라고 하고, 뭐 물론 뭐 윤석열 뭐 X파일로 뭐 흠집 내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지지율은 나중에 단일 후보로 붙으면은 결국 박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설령 실제로 뭐 윤석열이 압도적으로 앞선다라고 하더라도 언론에서는 박빙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항상 그래 왔어요.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되돌아와서 보면은. 자,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 경선 일정을 좀 원칙대로 지금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 근데 경선 연기가 없으면은 새로운 대선 출마 선언을 할 후보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한테는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겠나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단타로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재명 관련주를 지금이라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에 대응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윤석열 관련주들을 좀 잡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뭐 소위 뭐 주식장이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5년에 한번 대선 테마만 매매를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선 테마가 가면은 크게 가는 건데, 밀리면은 또 크게 밀릴 수밖에 없는 게 대선 테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엇박자 안 내시게 조심하시거나, 나는 이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에서는 접근을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뭐 결국 말씀을 드리지만 뭐 선착순 이벤트 진행을 하고는 있어요.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 여러분들이 자산을 늘려나가겠다라고 하면은 포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솔직히 단타로 여러분들 빨리빨리 돌려가지고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를 완벽하게 좀 구성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포트에서 남는 현금으로 이제 단타를 돌려
하시면서 우리는 자산 불리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뭐 기준점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일을 하든지 다 똑같잖아요. 기준이 없으면은 힘들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특히나 좀 지금 시장에서는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잡고 움직이셔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같이 하시면서 편안하게 자산을 늘려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